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 청풍구가 숨겨놓은 말 그대로 청정한 마을 제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약재 대부분을 생산해냈던 약초의 고장이었습니다. 옛날에 일로 다 한 개 뭐 이런 거 했지 뭐 한 개 단기. 단기는 많이 했어요 여기. 공기가 서늘하고 물 빠짐이 좋았던 까닭이죠. 하지만 젊은이들이 떠난 지금 그 많던 약초밭은 묵정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. 좀 더 요래가지고 주면 좋다. 이래가지고 갖다 주면 잘 먹는다고 하나씩. 많이 가져가면 이걸 못 주지. 크게 이래 뭉치면 못 가잖아. 이거 하나씩 주려고. 그래서 약초 대신 염소에게 줄 칙순을 지고 오시는 할아버지 어깨가 더욱 무겁게 보이는 것일까요? 네? 몇 마리 되는 거예요? 3마리. 진짜 예쁘지. 이건 또. 약초 농사 포기하고 소일거리로 키우기 시작했다는 염소 서너 마리. 사람은 왔는지 마누라는 얘기야. 여자라고. 저건 여자고 이건 남자 아니야. 키우다 보니 정이 들어 쉬 내답할 수도 없는 녀석들이랍니다. 가서 살다가 못 살아가지 일로 들어왔네. 가깝혀서 못 살아나.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그래 곧 저 터에 그래 하고 떠나졌어. 왜 다시 들어오셨어요? 청주에 사시다가? 가깝한데 어떻게 살아? 내 활동을 하고 살아야지. 여기 와 이래 꿈적거리고 둘이 이래 있어 얼마나 좋은데. 부부는 서로 닮는다지요. 같이 웃고 울고 같은 것을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지요. 호수 사이사이 떠있는 소음들도 마찬가지겠지요. 밭 아래 호수와 산이 하나로 이어진 이곳. 해발 500m 약간 넘는 비봉산자락에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합니다. 오늘 운이 되고요. 네. 지금 중간에 가시다가 내일에 멈추시게 되면 네. 가끔 뭐 센스에 먹어보는 거 있을까요? 요모조모 숲 사이로 이어진 레일. 숲은 늘 여유와 너그러움을 주죠. 안녕하세요.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30여 분 올랐을까? 우와, 대단히 이쁘라고. 우와, 대박이다.
드디어 정상입니다. 어, 만왕릉도 볼 수 있어. 어디? 어디? 아, 너무 좋다, 야. 이야, 멋있다. 뒤에 배경은 사람들이 애써 이곳에 오르는 까닭은 한결같습니다. 이곳에서 보면 호수는 산을 품고 산은 호수를 품었지요. 그리하여 말 그대로 청풍. 아, 너무 좋아요. 올라오다 보니까 전경이 너무 아름답고요. 진짜 그림 같은, 한 폭의 그림 같아요. 진짜 너무 멋있어요. 그렇다면 청풍 위를 나는 기분은 또 어떨까요? 힘이 쏙 판이 약간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여기를 아까처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발 들고 밀으세요. 쏙 밀으세요. 그러면 잠시 바람에게 몸을 맡겨봅니다. 바람 아래 숲과 호수 그리고 사람의 마을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. 너에게 편지를 쓴다. 꿈에 보았던 길은 그 길에 서 있네. 이 모두는 지금도 서로 양보하고 보듬고 어울리며 함께 살아가죠.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제천에서 본 청풍호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입니다.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. 저 본산 바라다 보고 뒷산 바라다 보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누구예요?